달리고 있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게 과거가 났나 싶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보자도 처음에는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앞에 나타난 것은 아하 차로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두 말을 걷듯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팔짱을 끼고 아주 편한 자세로 누워있더라고요. 깡패를 넘어서 이제 다 피해갔죠. 만약에 발령을 못했으면 아무래도 큰 사고로 이어졌겠죠 이미. 야간에 운전자가 취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제발 취객분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제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제보자 차량에 유난히 많은 블랙박스가 달려있는데 이게 뭐 몇 개인가요? 제가 이쪽 계통으로 개발이랑 유통 쪽을 업무를 해서 차에 평소에 테스트하느라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어떤 영상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 앞에 멈춰선 차량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 한 대의 차량에서 유난히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왠지 원인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 헛바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돌 사고로 보였던 사고 현장. 그런데 제보자가 그 자리를 빠져나온 이후에 더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있던 두 대의 차량이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주유소로 돌진해버렸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도로로 튕겨져 나갔는데요. 아까 그 연기가 나던 바로 그 차량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옆면으로 옆측으로 이제 가고 다시 그 주유소 쪽으로 가면서 그 차는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다시 나오면서 대형사고네요. 일반 그 차선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유소는 작은 불씨에도 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없었는데요. 아, 너무 놀랐다. 또 바로 직전에는 휴게소 안에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주유소나 다른 것들은 건드리거나 위험물을 건드렸을 때는 큰 사고가 나니까. 경찰 확인 결과 충돌 사고 직후 운전자의 발이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는 운전자도 당황하고 자칫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사고는 그저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서울 관악구입니다.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무단횡단을 하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불안불안한데요.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고요. 저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사고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위험하고 말고요. 이때 제보자는 주저함 없이 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리고는 주변 차량들에게 수신호를 보낸 후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도와 함께 길을 건네는데요. 이게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예.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따라 나가서 할머니를 좀 도와드렸던 것 같고요. 할머니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이쪽으로 지금 건너게 됐다. 다음부터는 절대 무단횡단 하시지 말라고 고마운 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감사하네요. 네, 그렇네요. 왔습니다. 네, 우리가 유독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교통안전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고 장면 보면서 항상 조심 운전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요. 네. 그 덕인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래요? 2005년부터는 꾸준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앞으로 이 사고 발생률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첫 걸음은 운전자 여러분의 안전의식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목숨을 걸고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병원에선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진료를 받던 환자가 왼쪽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의사를 수차례 찌릅니다. 아이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진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사건, 여전히 그 충격은 생생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뒤로 앉아 있다가 여기 막 뭔가 따끔따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돌아보니까 여기서 바로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았나 봐요. 네. 배는 또 찔렸어요. 네.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온 환자는 의사를 8차례나 공격했는데요. 아이고. 몸 이곳저곳에 아직 당시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아유, 많이 다치셨네요. 진료실 안에서 의사를 공격한 피의자는 황급히 도주를 했는데요.